시간에는 입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효과는 비디오나 또는 스틸 이미지에 새로운 입자 개체를 추가하고 개체의 방출 방향이나 개수를 조절하여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입자 효과는 입자 디자이너를 통해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 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에서 보면 제일 왼쪽에 보면 그죠? 여기 입자 룸 가는 데겠지요? 입자 룸 요거를 클릭해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런 화면에 뜨죠? 요런 일단 모든 컨텐츠는 입자 썸네일 모든 전체 그 썸네일 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은 사용자 지정은 입자를 선택해서 템플릿 수정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수정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을지 요게 사용자 지정이 뭐 메뉴에 뜹니다. 목록에 뜹니다. 다운로드 하면 파워 디렉터 서버에서 다운받은 썸네일이 여기 뜹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무료 템플릿 하면 있지, 여기. 요것을 누르면은 파워 디렉터 홈페이지가 뜨면서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D 유사, 3D 유사. 3D와 관련된 썸네일이 있고요. 일반 칸, 둘, 여기 있습니다. 일반. 요 관람 둘은 일반 두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콘텐츠는 801개가 있다, 이 말이고, 다운로드 하면 696개 다운받았다, 이 말이고, 일반 갈로 2캐라는 거는, 썸네일 파일 두개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단풍이 떨어지는 그 입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단풍나무를 선택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트랙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이것을, 단풍이 떨어지는 장면을 갖다가, 이 입자를 갖다가 수정하려고 하면은, 자기 취향에 맞는 또는 그 분위기에 맞는 배경에 맞는 그런 분위기를 도출하려면 이 입자를 수정해야 되겠지요. 수정하려면 클립을 선택해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입자 편집이 나옵니다. 입자 편집 메뉴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F2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더 많은 기능 보기가 있지 여기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입자 편집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또는 요 디자이너 버튼이지 디자이너 버튼. 디자이너 버튼 여기 들어가서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디자이너 버튼을 누르라 봅시다. 디자이너 버튼 누르라면은 이런 화면이 뜨겠죠. 컴퓨터 사양이 조금 저조해서 화면이 좀 늦게 뜹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이런 화면에서 왼쪽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미리 보기 화면이지요. 미리 보기 화면이고 요 밑에 1채널, 2채널 가고 있죠, 이게. 1채널 입자가 파티클 05, 2채널에는 파티클 4, 5채널은 파티클 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면은 이것을 선택하면 여기 나타나지요. 선택한 개체가 뭐다 하는 게 나타납니다. 또 2채널 선택하면 파티클 04지요. 이거 파티클 04가 선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을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여기 화면을 보시죠. 여기 화면은 이거는 보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거 뭐 한다 하는 이뭐뭐 무엇에 사용한다 하는 도구 설명서가 여기 뜹니다. 새 입자 개체 도구. 이런 입자를 갖다가 추가를 역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해봅시다. 플러스 해봐요. 그리고 보면 또 이런 화면이 뜨지요. 자, 너무 빨리 눌렀나요? 세계에서 입자를 눌리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파워 디렉터에서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극입니다. 여기서 낙엽이 떨어진 낙엽 이런 작업을 선택해가지고 하나 더 역했다. 열기 버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입자 6하고 여기 입자 6 선택 되겠죠? 이기지요?
그 낙엽이 맨 밑에 채널에 선택됩니다. 그러고 또 보시죠. 그 다음에 이미지 추가하는데 여기 클릭해 봅시다. 이미지를 추가하겠다. 이미지 추가인데 샘플 파일, 노트북을 보는 어떤 예의를 클릭해가지고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 버튼 클릭해가지고 화면은 이 화면이 뜨지요.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 보면은 요 빨간 점이 있고 테두리 원으로 빨갛게 되어 있지. 요 점이 마우스로 갖다 대면 상하좌우 화살 표시가 나타나지요. 상하좌우 화살표가 표시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가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어디든지 갖다 놔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지요. 그러니 이제 자 놔놓고 자 그럼 크기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크기 변경하는 다 좌우 상하 귀 모서리 전시다 이 하얀 점으로 되어 있는데 하얀 점으로 이때 마우스 갖다 대면 양방향 표시가 나타나지요. 이걸 드래그 하면 됩니다. 드래그 하면 누락할 수도 있고 좌측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늘어지고 좁아지고 이것도 우측에서도 되고 다 됩니다. 이게 좁아지고 양방향 화살 표시 되는 데는 어디든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점으로 해놨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갖다 놔니까 7번 채널에 노트북 아가씨가 나와있지요. 여기 요 채널이 하나 자동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배경 설정. 이 낙엽이 떨어지는 장면 뒤에 배경으로 어떤 동영상을 갖고 오든지 그림을 갖고 오겠다. 그럼 요것을 선택하고 클릭해 봅시다. 클릭해 보면 기본 배경 이미지 추가하고 사용자 지정 배경 이미지 추가. 기본 배경 이미지 추가는 화학대로 소프트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제공된 이미지이고 사용자 지정 배경 이미지는 자기가 원하는 배경입니다. 자기가 갖고 싶어 오고 싶은 배경 이미지를 갖고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기본 배경 이미지를 추가, 기본 배경 이미지 추가 클릭해 보시죠. 이러면은 이런 파워 디렉트 소프트에서 제공된 그 배경이죠. 원하는 걸 선택해가서 여기 버튼 하면 됩니다. 되고 또 다음에 사용자 지정 배경 이미 추가해 봅시다. 사용자 지정 배경 봅시다. 낙엽이 떨어지니까 미리 준비된 이런 화면에 자전거가 있고 나무가 있고 잔디밭이 있네요. 배경 샘플 파일을 여기 버튼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이 늘리기 화면은 이 전체 지금 당초 파워 디렉터 설정된 화면이 16도에 금대 이 화면을 어떤 화면이든지 간에 그 가로 세로를 늘카가 16대 9 화면으로 꽉 늘카가 그 차도를 만들겠다 이 말이고요. 레드박스 이거는 이 화면이 16대 9가 아니고 4대 3인 것 같으면 4대 3을 하고 4대 3 이미지 그대로 갖고 온 동시에 우측 가장자리가 왼쪽 가장자리는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것은 검은 것으로 대체하겠다. 검은 색깔로 대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르기는 만약에 4대 3인데 이미지인 것 같으면 16대 9로 맞춰락하면 화면 자르기, 동영상 자르기, 이미지 자르기에서 배웠듯이 요 부분을 16대 9에 맞게 잘라가 그대로 역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르기 버튼을 누르면 이리 되죠? 잘라가 이리 되십니다. 자, 원위치시기시다. 자, 방금 요 배경 설정, 여기서 사용자 배경 이미 추가했습니다. 추가했기는 이제 배경 화면 쉼표를 아까 매트로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가령하면 늘리기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16대 9로. 그런데 사람 얼굴 같은데 늘리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애곡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는 안 좋고 이런 풍경 같은 게 그렇습니다. 풍경, 산수 풍경 이런 거. 사람 얼굴이나 이런 것은 자르게 하는 게 나을 거라요. 그래야 애국이 덜합니다. 자, 늘리기를 해봅시다. 늘리기를 하면 16대 화면을 딱 맞춰놨습니다. 그죠? 맞춰놨고요. 그리고 요 배경 삭제했지. 요거는 우선 배경이 삭제돼 봅니다. 삭제돼 보죠. 자, 되돌려 놓겠습니다.
또요 화면은 아요이요 위에 또 요를 삭제한다 했고 요거는 실행을 취소하고 요거는 다시 실행. 미리 보기 하면 똑같습니다. 그 똑같고 밑에 요 똑같고요. 밑에 요는 뭐 요도 TV 안전지대 켜기 끄기 켜기를 하면 끄기 요 태가 나타나지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설명이 오른쪽에는 설명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자 채널 1채널을 클릭했습니다. 1채널 클릭하면은 요 그립이 1채널 그립은 뭡니까? 파티클 공허죠. 그러면 개체된 선택 왼쪽에 보면 파티클 공허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채널 5번을 선택하면 파티클 01이죠. 그립이 파티클 01이 나옵니다. 예,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 파티클 공허를 선택해놓고 보시다. 속성에서 페이드 인 나타나는 것은 페이드 인 아웃 이 페이드 인 활성화를 체크해보면 페이드 인 활성화 되겠다 이 말이고 이 체크 안 하면은 페이드 인 활성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페이드 인 활성화 밀어 보입시다. 밀어 보면 파티클 로에서 이거 점점 확실하게 나타나고 요 뒤에는 없지요. 뒤에는 왜 그런 이 포시가 없냐면은 페이드 아웃 활성화를 페이드 아웃 활성화 해보면 뒤쪽에 생기죠. 점점 저 흐리게 나타난다. 점점 또렷하게 나타난다. 시작 부분에는 페이드 인이고 페이드 아웃은 점점 흐리게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체크를 없애버리면 이미지가 있는 데는 우수 싶습니다. 이 점점 가는 게. 자, 이거 체크해시다. 체크해보면 이제 양쪽에 요 페이드 인 부분이죠. 체크해시기니 페이드 아웃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입자도 똑같습니다. 체크 안 하는 거 이미지나 똑같이 서서히 나타나갔다가 서서히 사라질 것이냐. 에? 그건 체크한 상태가 그렇지요.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사라지는 그거 없애겠다. 그런 거안 하겠다 하면 체크 없애보면 됩니다. 그렇죠? 뭐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에 지금 선택된 것은 파티클 01 O트랙에 클립 파티클 01 선택된 여기입니다. 선택된 개체 속성에서 자 먼저 방출 방법 입자 스타일 입자 추가 삭제 매개 번호 수정 3D 설정 색상 페이더 뭐 이런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하시죠. 나머지는 슬라이드를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게 하면서 보면은 다 이해가 갑니다. 자 방법에서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림 있는 대로 밑으로 이래가 전등 가속 치환한 거면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할 사방으로 퍼지게 할 것이냐, 뭐 구름식으로 할 것이냐, 뭐 그런 뜻입니다. 방출 방법은 뭐 그런 뜻이고 입자 스타일 하면 입자 스타일 이 5번에서는 입자 스타일이 안 되지요. 이게 그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매개 변수 수정입니다. 매개 변수 수정은 자, 개수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5번 채널 파티클 01 선택에 대해서만 지금 수정하는 것은 이 클립 선택된 클립에서만 적용되지 다른 클립에서는 트랙에서 적용 안 됩니다. 선택된 클립에서 이것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트랙에든지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면은 그 트랙을 클립해서 이렇게 클립해야 됩니다. 클립해서 클릭하다가 선택해서 수정해야 됩니다. 그럼 몇개 봐서 수정해 보시다. 지금 선택이지요. 이건 보죠. 방출률을 이러고 최대 개수는 12개인데 줄하겠다. 많이 역할하겠다. 이 숫자입니다. 몇 개를 할 것이냐. 뭐 그러죠. 이 숫자는 오른쪽에 슬라이드를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면서 많게 적게 되지만은 또 이거를 숫자가 있는 데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 숫자를 지우고 5개라고 5개 엔터 치면 5치고 5개가 나옵니다. 수명은 길게 할 시냐 짧게 할 시냐 뭐 반복 재생할 것이냐 뭐 그런 뜻이고 다 보면 알겠고요. 다음에 크기입니다. 크기 이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기본에서도 크게 하겠다, 작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오른쪽으로 하면 커지고 왼쪽으로 하면 작아집니다. 크기 변형도 그럴게요. 속도를 빨리 할 것이냐, 느리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는 웨이브 하고 이런 거는 슬라이드를 옮겨보면 압니다. 이 슬라이드를 왼쪽, 오른쪽으로 보면 알고요. 자, 회전해서 보시죠. 회전해서 보면은, 지금 회전을 한 번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을 갖다 오른쪽으로 하면 막 떨어지면서, 낙엽이 떨어지면서 회전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해놔면 하나도 안 하겠다. 이때 여기 숫자로 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지우고, 뭐, 다섯 번, 하겠다. 떨어지면서 다섯 번 회전하면서 내가 떨어지도록 하겠다. 그걸 뭐 치고 엔터 치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고. 회전 속도도, 뭐, 오른쪽으로 하면 빨리 지고, 왼쪽으로 하면 느리지고, 그렇죠. 나머지는 별, 뭐, 해보면 다알 것입니다. 예, 다알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속성에서 보면은, 그죠? 예.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트랙을 선택해야 됩니다. 트랙 선택. 오른쪽에 있는 트랙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은 그 선택된 트랙에 그만 수정된다, 이 말입니다. 자, 1트랙 룰라가 수정을 하고, 4트랙을 수정하면 4트랙 룰라가 수정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션은 또, 모션은 경로입니다, 경로. 경로 유형이도 모든 경로가 여기 다 나오죠. 뭐, 밑에는 기본과 사용자 지정. 이거 다 합친 것이 모든 것이 다, 여기 다 나타난 겁니다. 그죠?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자, 경로를 클릭해봅시다. 이거, 이 클릭 핸들을 옵니다. 하면은, 이거를 클릭하면은, 뭐, 오른쪽 미리 뭐, 이륙이 나타나고요. 요렇게 올라가는 걸, 오른쪽에 미리 뭐, 요로 나타납니다. 위에서, 이제, 뭐, 이런 뺑뺑이 도는 거,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이걸 한번 누르면, 골뱅이 매치고 이걸 한번 눌러보시고, 그러면 이런 나타나죠? 자, 이걸 없애려고 하면, 지금 있던 거를 꼽고 이걸 눌러보면 됩니다. 그죠? 자, 파티클 01을 선택한 상태에서, 경로 이것을 눌러보시다, 요거를. 눌러보면, 요 선택된 클립 채널에 막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요 선택된 요걸 없애려고 하면 뭐 꼬프 해란 거 없어질 거고 선택되었습니다. 여기다 이 선택된 데 보면은 자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상하좌우 포시가 되죠. 상하좌우 포시가 있다 하는 것을 뭐냐 이것을 예정 마우스를 클릭해서 어디든지 이동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동식이 보고 계십니다. 이동식이십니다. 자, 끝은 여기입니다. 끝에 대해 보면은, 끝이 있고, 여기 시작점이고, 요거 끝점입니다. 그럼 요래 뱅뱅 돌아서, 뱅뱅 돌아, 낙엽이 막 요래 돌아가, 이 떨어지겠다, 이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기본으로 제공된 값인데,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면은, 자, 보시다. 떨어지지 않으면은, 끝을, 이쪽 마우스로 갖다 대면, 상하좌우 포시마 나는 데를 날뛰기는 왼쪽마저 클릭하면 이 위치를 수정하겠다면 요 밑에 내려보시다. 예? 내려볼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요거 다음에 요를 갖다 놨는데 요 상하좌우 포시 요런 포시가 아니고 요런 포시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요런 포시가 상하좌우 포시는 있는데 올로 휘지가 중간에 무엇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점이 있는 저 위치는 안 바뀌었는데, 대역들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를 밑에 이리 떨어지도록 하시다. 뱅뱅 돌아서, 요래 배에서 낙엽이 돌아가 이리 쑥 떨어지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요 저점에, 흰 점을 요 점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점이 있는데, 이 점에 갖다 대면 상하좌우 포시가 생깁니다. 이때,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해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리 지방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있고. 다음에, 요, 그때에서 지금 상하좌우 포시가 아니고,
요런 포시가 생길 때가 있으면 요 약간 올리면 요런 포시 위 상하좌 포시 가운데에 반원빛으로만 뭐 블루한 게 하나 선이 곡선이 있는 이 나타낼 때는 클릭한 상태에서 이 화면은 이 이전 점에서 이쪽 이 점에서 이쪽 지점에 있는 것이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것도 대부분이에요. 예, 대부분입니다. 뭐 중간에 돼도 관계없어요. 선이 있는데 언제든가 이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래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변형했으면 낙엽이 파티클 0이 클립에 4채널이다 이 말입니다. 4채널이 여기서 낙엽이 시작해가 뽕한 바퀴 돌아가지고 윙 돌아가 이리로 쑥 떨어지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경로는 알아봤지요. 경로는 지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데 이 뭐냐? 노트북 아가씨가 제일 밑에 있긴 해. 위에 입자 전시대 이 아가씨 뒤로 다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그래야 한다. 낙엽이 이 노트북 구간 이 여인의 뒤쪽에도 떨어지고 앞쪽에도 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 3채널이나 2채널이나 이 사이에 갖다 놔야 되겠지요. 그러면 샘플 노트북 아가씨 이 클립의 채널을 오른쪽 마우스 선택하면은 손 모양으로 생기죠. 이거를 갖다 놓고 싶은 채널 위치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 채널 밑에 갖다 놨겠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 밑에 왔지요? 이 채널 밑에 왔으면 제일 밑에 끼, 이리 오면서 채널 순서가 또 바뀌었지요. 아까는 제일 밑에 7 채널인데, 이제 3채널로 바뀌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됐냐? 요 입자, 1트랙에 있는 입자하고 2트랙에 있는 입자는 이 노트북 보는 저 여인의 뒤쪽으로 낙엽이 떨어지겠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가씨 이 노트북 보는 여인의 이 얼굴이나 이 그림을 가리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뒤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노트북 아가씨 클립이 있는 그 밑에 4채널, 5채널, 6채널, 7채널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보는 아가씨의 그림을 지나갈지게 이 이미지를 지나갈지는 앞쪽으로 가리고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입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면 어떤 입자를 갖고 오든지 수정도 할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지정하는 사용자 지정 파일에 저장했다가 언제든지 불러서 편집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